떨어 코너. 떨어 토크죠? 예, 토크 시간인데 제가 다양한 주제를 지금 준비해왔는데 이걸 뽑아서 그 주제에 맞는 가장 쩌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멤버분들께서 좀 이 상을 좀 받아주시고요. 한 명씩 다 받아요? 예. 혹시나 이게 어르신이 또 이게 시청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쩌러에 대한 의미 한번 알려주세요. 쩌러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수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쓸 때는 이렇게 멋있는 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죽인다 이런 그죠? 그렇죠. 그 따봉 그렇죠. 엄청나다 따봉 따봉 브라질 말이죠? 네. 그런 따봉 이런 거 따봉 브라질 말이야? 따봉 브라질 말이야? 진짜로? 브라질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뭐 멋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멋있다고 표현을 네. 이제 그 하는 거죠. 네. 신조어인가요, 그럼? 아무튼 네, 자, 지금부터 쩌러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뽑아서 그 질문에 맞는 가장 쩌는 쩌러 쩌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답변부터 하나 뽑아 주시겠어요? 아, 다섯 명이 다 같이 적는 건가요? 예, 다 같이 적는 겁니다. 한 주제. 아, 한 주제 가지고 주제를 좀 자, 타평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읽어 주시죠. 네,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저 오늘 열심히 읽어 주세요. 아, 이게 재밌네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는 자, 빅뱅 여러분들. 투명 인간이 된다면 멤버분들 다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요? 네. 근데 저는 질문인 게 그래도 몸 크기는 그대로인가요? 투명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쥐구멍 같은 데도 들어가도 되고 투명 인간은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케이. 자, 빅뱅 여러분들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투명인... 야, 정말 어떤 답변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아, 어디 가야 될까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빅뱅 멤버분들. 자, 10! 9! 8, 7, 6, 아, 진짜 어렵네요. 5, 4, 3, 2, 아, 저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아직 승민 씨부터 이렇게 네. 차례대로.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사장님의 방에 가보고 싶죠. 저 뭐야? 사장님 방에. 아니, 뭐예요? 혼자 계실 때. 돈 털라고요? 혼자 계실 때 도대체 무슨 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예. 저희랑 있으실 때라 바로 옆인데 갔다 오세요. 혼자 있을 때. 네. 바로 옆인데. 제가 투명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 그러면 투명인간인데 예. 뭔가를 행사할 수 있어. 네. 예. 그러면은 사장님 방에서 뭘 할 거예요? 저는 글쎄요. 해보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사장님 컴퓨터도 좀 뒤져보고 싶고 뭐가 있나. 아, 궁금합니다. 뭐가 사장님이 뭐가 계시나.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아무나 하나 둘, 셋! 마그마. 마그마, 그 영화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죽죠. 투명 인간이면 죽지 않죠. 마그마를 보고 뭘 느낄 건가요? 네. 가사를 쓰실 건가요?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좋은 그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야, 이 투명 인간이 된다면 진짜 그 우리가 평소에 갈 수 없는 곳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그마. 네. 그렇죠. 마그마는 절대 갈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그 지구 안에 그 핵에 들어가고 핵을. 싶어요. 자, 지용이 형 다 끝났나요? 하나, 둘, 셋. 대성이 집. 대성형 집에 가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니 대성형 집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렇게 아니 뭐 그 웃음의 이유는 뭐죠? 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네. 그냥 궁금해요. 예. 대성이가 요즘에 드럼 치잖아요. 예. 아 정말 드럼을 다 벗고 치는지. 네. 그런 소문을 들어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드럼을 그 옷을 다 벗고 친다라는 사실은 기정 확실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예 확실합니다. 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성 형이 사실 잘 때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잔다는 사실은 조금 실오라면 예, 안 걸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불도 안 덮고 자요. 네, 그대로 일어나서 바로 드럼을 칩니다. 저는 아 요즘에 예. 요즘에 그 차 마시는 게 또 네. 취미더라고요. 차를 홍차나 뭐 이런 티를 많이 마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도 다 벗고 가시네요. 아, 그것도 다 벗은 상태로 그 굉장히 정갈하게 그 순서를 딱 지켜서 합니다. 이렇게. 가도로 이렇게. 네. 왠지 그 다이닝 테이블이나 이런 그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 앉아서 아빠다리 하고 앉을 것 같아요. 그 아, 야경, 예, 야경 보시면서. 자, 태형 한번 볼까요? 아, 저는 좀 너무 약간 좀 혼자 깊게 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나사 기지를 한번 가볼게요. 나사 기지. 아~ 예. 나사 기지를 그냥 투명인 거 아니어도 갈 수 있잖아요. 못 갑니다. 못 갑니까? 몰랐네요. 못 갔습니까? 예. 나사 기지 왜요, 형?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혹시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외계인들이랑 뭐 얘기를 하나? 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뭐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여기 제 저랑 그 강원도에 제가 아는 그 나사 공장 있는데. 아, 나사 공장? 네, 나사요. 네. 거긴 어떠세요? 혼자 가세요. 자, 대통령 한번 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음 써! 아~ 야, 네 마음 써, 이 자식아! 이 사람이 항상 꼭 이래요. 아, 예, 좋습니다. 예. 네. 이 사람이라뇨!